이번 시간에는 탑이라는 명령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탑이라는 놈은 저에게 그 시스템 현재의 부하도라던가 아니면 현재 프로세스가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를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수 있는 그런 명령어고요. 그거는 그 명령어를 통해서 어떤 프로세스가 뭐 락이 걸렸는지 아니면 어떤 프로세스가 동작 중인지 이렇게 좀비 프로세스라고 해서 비정상적으로 종료된 놈들이 있는데요. 그런 네. 놈들이 몇 개가 있고, 또, 현재 시스템 메모리에, 메모리 얼마나 사용하고 있고, 네. 수압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윈도우로 치면 작업 관리자 같은 역할을 하는 게 탑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예, 그런 역할을 하는, 놈이고요. 네. 그거 유사한 명령어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좀 동쪽으로 보시려면은 탑을 보시는 게, 네. 그래도 좀,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한번 볼까요? 예, 네. 탑을 실행하는 방법은요. 하면서 탑이라고 입력을 하면 되고요. 현재 이 의미들이 어떤 의미냐면은 이 시스템이 얼마 동안 실행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몇 시고 시스템이 얼마 동안 실행이 돼 있는지, 몇 명의 사용자가 접속을 했는지, 그리고 이 시스템이 어떤 부하도 해야 되겠네요. 네. 이 시스템이 어떤 부하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 로드 에버리지라는 거는 뭐냐면은 1분, 5분, 15분 동안에 시스템 부하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저 수치가 최대치는 1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보통 이 CPU가 요즘에는 멀티 CPU가 이제 멀티코어 CPU가 좀 많이 나와서 그 1, 그러니까 예전에는 1에 가까울수록 약간 좀안 좋은 성능이 좀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봤었는데요. 부하가 많이 예, 걸렸다. 부하가 많이 걸렸다고 봤는데 요즘에 이제 멀티코어 CPU가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1로 됐다고 해서 그렇게 부하도가 많이 그러니까 부하가 심하다는 의미는 아니게 되고요. 그럼 자기 CPU의 코어가 몇 개인지를 알아야지만 예. 거기에서 정확하게 얼만큼 부하 걸렸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겠네요. 예, 보통 그거를 알 수가 그 자기 CPU에서 그 자기 CPU의 코어가 몇 개인지 아니면은 뭐 코어가 하나라도 CPU가 뭐 2개나 3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CPU의 개수를 아는 방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CPU의 코어가 2개면 숫자 2가 최대치가 되는 건가요? 꼭 2가 최대치가 되진 않고요. 이 계산식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그 웹사이트에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중요한 거는 여기 1분, 5분, 15분 동안에 이게 또 수치가 너무 비정상적으로 높다라면은 그거는 지금 현재 시스템이 많이 부하를 받고 있다라는 그러한 상황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는 태스크라는 거는 현재 이 컴퓨터에서 돌아가고 있는 이 시스템에서 돌아가고 있는 프로세스가 몇 개인지를 나타내게 되는 거고요. 뭐 쉽게 얘기해서 프로그램이 155개 실행되고 예.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155개가 실행 중이고 하나가 동작하고 있고 나머지 153개는 슬리핑이라고 해서 여긴 뭐 자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요. 슬리핑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프로세스가 동작 중이긴 한데 대기하고 있는 놈들을 슬리핑 모드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탑드라는 거는 현재 지금 종료하고 있다거나 이런 것들 할때 스탑드가 표시가 되고요. 여기 좀비라고 돼 있는 놈이 있는데요. 이 좀비라는 돼 있는 놈이 좀 문제가 좀 있는 게 이거는 프로그램이 죽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살아있는 상태도 아닌 말 그대로 좀비인 상태거든요. 데몬 같은 상태라는 거죠. 예, 뭐 그런 상태가 되고요. 근데 데모는 이제 엄밀히 따지면 아, 그쵸. 데모는 슬리핑 상태라고 볼수 시스템에선 있는데, 데몬이란 말 다르겠습니까? 예,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시체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좀비 프로세스가 많이 올라간다라면은 약간 이 시스템적으로 뭐가 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여기 CPU스라는 건 뭐냐면 CPU 개수별로 개수라든가 아니면 전체 CPU적으로 이게 지금 내 사용자 프로세스 얼마나 할당돼 있고 시스템이 얼마나 할당돼 있고 이런 비율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글씨가 좀그 중첩이 돼서 깨져 보이시는데 여기 앞에 있는 거는 그 현재 유저 프로세스 유저에 얼마나 할당 동작 중인지 여기 있는 건 시스템에 얼마나 동작 중인지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요쪽 대부분 시스템 NI 쪽이고요. 예. NI 뭐 ID 뭐 아이들 상태일 때, 웨이트 상태일 때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상태들입니다. 그럼 이걸 보면 현재 CPU가 어디 어디에 많은
뭐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다는 얘기군요. 예, 그렇죠.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98% 이상이기 때문에 예. 이 시스템은 거의 현재 지금 사용률이 낮다라고 볼 수가 있죠. 아이들은 무엇인가 좀 설명해 주실까요? 아이들이라는 거는 어떤 CPU가 동작을 하기보다는 예. 일종의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얘기한 아이들은 어린애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IDL이죠? 예, 예. IDL이 예, 그 예. 내용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네 번째에 있는 MEM이라는 거는 메모리를 예.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게 뭐 아무튼 뭐 요 정도 예. 있는 거죠. 뭐 1.2기가 정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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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지금 1.2기가 들어가 있고. 그렇죠. 1.2기가. 예. 그, 예. 그 중에서 뭐 94메가 정도 쓰고 있고. 예. 그리고 그 여기 26메가 정도 풀이하고 그 버퍼드 캐시 들어가고 있는데 리눅스에서 메모리를 아마 그 보시면은 99% 정도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메모리를 99% 쓰고 있다. 네, 근데 네. 실제적으로 99%를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리눅스 커널에서 여기 나와 있는 버퍼드와 캐시드라는 형태로 네. 그 리저브들을, 그러니까 일종의 리저브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프로그램이 동작을 할 때 그런 부산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 종료되고 바로 반환하는 게 아니라 버퍼드나 다음번 동작을 할 때 좀 빠르게 동작시키기 위해서 버퍼나 캐시드 형태로 보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영역은 언제라도 앱이 사용이 돼야 되는데 어플리케이션이 사용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메모리가 없다라면은 이 영역에서 제일 먼저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 그런 영역들입니다. 예. 그리고 밑에 있는 수압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리눅스에 이제 실제 물리적인 메모리 외에 예. 수압 메모리라고 이제 보조 메모리를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예. 그 수압 메모리의 현재 양과 그리고 얼마나 사용됐는지 얼마나 남았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위쪽에 있는 메모리와 밑에 있는 수압 메모리는 위에 있는 메모리는 보통 우리가 램이라고 하는 예. 이 아주 고속으로 그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고 예. 수압 메모리는 디스크죠. 예, 디스크라고 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의 자원이 되게 제한되고 비싼 예. 자원이기 때문에 예. 그 자원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예. 디스크를 대신 사용한다 뭐 이런 개념이겠죠? 예, 그런 예. 개념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요 수압에 있는 여기 있는 수치들이 예. 여기 있는 요런 수치들이 올라간다고 하면 그거는 지금 램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디스크를 램 대신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시스템이 느려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런 상황이라면 뭐 여러분들 대부분 볼 수 있는 뭐 이거 왜 이렇게 접속이 느려 예. 뭐 이런 상황이라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예. 실질적으로 접속이 많이 몰려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접속이 별로 없는데 이런 뭐 내부적인 프로그램이 오동작으로 인해서 뭐 메모리를 너무 과하게 쓴다던가 이랬을 예. 때 그 계속 수압 메모리를 사용을 예. 하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저 수압에 잡혀 있는 이 숫자가 뭐 유즈드 앞에 있는 숫자가 커지게 되면 예. 메모리를 증설해야 된다라는 신호로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예, 그런 신호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죠. 예, 알겠습니다. 예. 밑에 있는 또 복잡한 것들도 있는데 이것도 살펴볼까요? 예, 지금 계속해서 이게 바뀌는 건 왜 그러냐면은 그 메모리 그 사용 그 어플리케이션마다 그 사용량을 얘가 탑이 갱신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예. 그래서 앞에 이 항목을 구성되어 있는 거는 앞에 PID, 프로세스 아이디. 예. 유저 어떤 사용자가 사용했는지 예. 이거는 프라이빌리티라고 해서 예. 그 중요도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높은 그 번호가 낮을수록 높은 그런 프라이빌리티를 갖고 있고요. RT라고 돼 있는 거는 그 실시간으로 동작해라라는 것들이고 NI라는 거는 이제 프라이 그러니까 앞에 있는 PR하고 다르게 거기 내에서도 또 이렇게 중요도를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예. 그 중요도를 지정하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려가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중요도 높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PR하고 NI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VIRT하고 RES라는 거 SHR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세 가지가 전부 다 메모리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VIRT는 예. 가상 메모리가 적용된 메모리의 양. 그러니까 어떤 가상 메모리가 어떤 거냐면은요. 예. 아까 전에 메모리하고 램하고 보조 디스크를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예. 그 두 개를 합친 거를 가상 메모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메모리가 뭐 2기가밖에 안 겹쳤는데 여기 그 VIRT에서 4기가짜리가 잡혀 있으면은 예. 걔는 메모리가 4기가에서 4기가 잡힌 게 아니고요.
그 메모리가 2기가고 버추얼 메모리 2기가 쓰고 있어서 그렇게 4기가 될 수도 있고 예. 아니면은 메모리 1기가 쓰고 가상 메모리 3기가를 써서 4기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저 버추얼이라고 하는 거라고 읽으면 되죠? 예. 저 버추얼이라고 되어 있는 저 부분을 보고서 예. 어떤 걸 파악할 수 있나요? 버추얼 메모리를 보고서 실제 메모리랑 메모리가 적은데 버추얼 메모리가 많다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죠. 그 디스크 여기서 어떤 그 로직상의 오류라든가 이런 걸로 수압을 많이 쓰고 있다던가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그럼 어떻게 보면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응용 프로그램이 얼만큼의 메모리를 쓰고 있는가를 예. 알 수 있는 데이터가 예, 저 버추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예, 그렇죠. 램과 수압을 다 합친 사용량이니까. 예. 예. 그 옆에 있는 건 뭐죠? 그리고 이게 요거는 이제 그 VIRT에서 실제 메모리를 소모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VIRT가 120이지만 예. 실제 메모리는 71메가 정도 쓰고 있다. 예. 그 내용이고요. 저 뒤에 있는 M이라고 적혀 있는 거는 메가 메가라는 뜻이고 M이 예. 없으면 킬로바이트. 예, 킬로바이트고요. 예. 예. 그리고요. 예. SHR은 이게 아마 쉐어드 관련 그러니까 그 메모리 영역 중에서 예. 그 어플리케이션마다 공유되는 영역들이 있는데요. 예. 그 쉐어드 메모리 영역인데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으시고요. 예. 주로 앞에 있는 VIRT하고 RES를 많이 보시게 되고요. 예. 여기 S라고 돼 있고 다 SS 뭐 가끔 R 이런 것도 나오는데요. 예. 이건 뭐냐면 현재 지금 프로세서의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R이 러닝 중인 거고요. 예. S가 슬리핑 예. 혹은 스탑 예. 그리고 좀비 같은 경우는 Z라고 나오게 됩니다. 아까 위에서 설명했던 이 내용이 예. 바로 이 부분을 나타내는 거네요. 예, S를 예. 나타내는 부분이죠. 뭐 스테이터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게 볼 수 예.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CPU, 이거 그 지금 여기 퍼센트 CPU, 퍼센트 맴이 있는데요. 예. 이건 현재 지금 CPU가 그 전체 CPU에서 이게 1.0% 사용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맴 같은 경우는 현재 메모리에서 1.5%를, 아, 뭐 5.9%. 1.5%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 예. 라고 하고, 이거 여기 있는 타임은 현재 이 응용 프로그램이 시작된 시간 예. 얘기를 하고요. 예. 커맨드는 응용 프로그램 이름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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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인 탑 명령어들에 대한 요소 설명들은 오늘 이 정도로 하게 되고요. 예. 그리고 다음번 수업에서는 실제로 그 프로세스가 이제 어떤 뭐 부하도가 올라가는 상황이라든가 그리고 메모리를 쓸 때 어떻게 조치하는지를 간략하게 한번 그 같이 해보는 걸로 예. 실습해보는 걸로 그렇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